우리는 공익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Yes, no.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QR코드를 저희가 좀 만들어 왔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말 처음입니다. 네. 그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했고. 사장님이 나오시는 소감을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 네. 참 요즘 정말 신기합니다. KTX에 이런 매거진이 들어가야죠. KTX의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사실은 1등 공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17년 됐지 않습니까? 저는 성과가 누구보다 조금 더 이렇게 뿌듯하심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뿌듯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런 그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무거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4월 1일이 만우절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17년 전 4월 1일이 바로 KTX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통혁명이 시작된 날이다. 그동안 한 17년 동안 저희가 모두 연인은 그 8억 2천 명의 승객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으로 따지면 한 분당 뭐 평균 잡아서 16번에서 17번 정도 이제 타신 그런 새로운 한국형 고속철도 KTX 이음 국민들은 더 많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실 겁니다. 그 KTX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기존의 고속철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지형의 그 높낮이에 따른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아주 한국 지형에 아주 딱 맞는 그런 그 업그레이드판 고속철도다. 기본형 KTX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탄소 그 절약적인 교통수단입니다만은 교통 분야에서 그 나올 수 있는 탄소 배출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KTX 이음이고 애로사항은 뭐죠? 감염병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철도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철도에서 많이 줄어든 수요가 다시 그러니까 개별 교통이 아니라 철도 교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철도 내에서 알려진 감염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 감소가 거의 1조 3천억 원 정도 작년 한 해만 그렇게 1년에 예.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승객이 줄어들었으니까 열차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내외부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공공철도로서의 사명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철도는 국민 이동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딴 이동수단들, 항공기, 버스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더라도 철도는 그대로 이동함으로써 그 안에 내부의 그 승객 밀도도 줄이고 그렇게 하자 안정적으로 작년 한 해도 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방역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과 이웃을 돕는다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 그게 진짜 예스노로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공익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예스노. 저희가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 그다음에 또 철저한 방역으로 인한 또 비용의 증가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일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임대료 감면 그리고 임대료 납부 그 연기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선제적으로 한 예. 기관입니다. 예. 그간에 대한민국 그 방역의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외국 입국자였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수송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중앙 그 방역대책위원회 네. 거기서 저희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KTX로 좀 이분들을 좀 실어 날아달라. 출혈을 감수하고도 그럼에도. 예 계속 지금도 그 이 외국 입국자에 대한 수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또 대규모 투자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주로 아주 공격적인 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진행을 시켜왔습니다. 향후 그 약 그 3년간 그 8조 넘게 그 투자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지금 차근차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안전 지표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철도 사고가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누딜과도 연계한 한국 철도형 누딜 계획을 저희가 좀 이렇게 찾아서 쓰면서 보면서 예, 예. 철도하고 무슨 상관 있어? 제가 이제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한국형 뉴딜은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디지털 뉴딜, 두 번째 그린 뉴딜, 세 번째 균형 뉴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 부분이 그 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게 예. 승차권 판매 시스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한국 철도에는 어마무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와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것을 민간 어떤 분들에게나 우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KTX 서비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이고 탄소 중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네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균형발전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 그 철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균형발전에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균형 사업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고 있다? 아니다.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이 3자가 철도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지역 특화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그래야지 그 지방의 브랜드를 파는 겁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우리 코레일과 같이 그렇게 협약을 했었을 때 그 지자체가 얻는 뭐 그런 뭐 시너지 그런 게 뭔가요? 저희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관광 상품을 팔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 코레일에서는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에 지금 뭐 다이아라고 하는데 열차 시각표 같은 것들이 그냥 뭐 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그 승객들에게 편의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국민 여러분께서 KTX 활용을 하는데 좋은 정보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 그 코레일 톡이라고 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 코레일 톡에 보면 아주 다양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그 안에 예,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비전도 말씀 좀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 그 한국철도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그게 저희 철도의 가장 기본적인 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을 충실히 하는 그 위에서
즉 안전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그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 철도로 나아가는 준비를 또 갖춰 나가야 됩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그 기업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병석 철도 사장님께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곁에 함께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